5월의 통곡 SBS 스페셜 소거문도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엔 먹고 살 길이 없어 육지로 떠난 분들의 빈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고 자라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키워내신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립니다. 젊어서는 힘이 있었기에 밤낮 없이 자식들을 굶기지 않으려 열심히 일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아버지는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셨고 어머니는 밤낮 없이 허리 한번 펴지 못하시고 호미를 들고 밭을 일구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큰 공부는 못 시키고 큰 성공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육지에 나가 각자 열심히 생활하는 자식들을 늘 그리워하시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는 10년 전 풍으로 쓰러지신 후 한쪽을 전혀 쓰질 못하십니다.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하시고 고집이 센 아버지는 어머니의 도움도 마다 하시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집 앞마당에 나와 먼 바다를 바라보십니다. 자식을 기다리시는 걸까? 아니면 젊었을 때 바다에 나가 고기 잡던 생각을 하시는 걸까? 아, 바다야, 바다. 그렇게 한숨 섞인 나지막한 목소리로 뱉어내시는 한마디에 아버지의 청춘이, 아버지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운 부모님, 그리운 자식들. 아들의 반가운 전화가 옵니다. 파도가 잠잠해지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녀가겠다 합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그렇게 미소로 가득한 걸 처음 배웠습니다. 웃는 모습이 저렇게 멋진 분들이셨는데 그렇게 아들 내외는 손에 보따리를 잔뜩 들고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섬의 세월만큼, 부모님의 세월만큼 낡아버린 집안은 구석구석 아들의 손길로 생기를 되찾습니다. 바람 빠진 휠체어를 손본 후 아버지를 모시고 동네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어릴 적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부자지간의 대화가 정겹고 가슴이 먹뭇해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 부모님의 환한 얼굴 속에 행복과 자랑스러움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또 아들 내외는 육지로 떠나야 하는 날 어머니는 아들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7월에 다시 오겠다며, 허리 아프니 나오지 마시라며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뒤돌아서서 손 흔들며 가는 아들의 모습도, 남아있는 부모님의 모습도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소거문도에 가면 한평생 소거문도를 지키시며 살고 계시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곳의 부모님들은 희노애락을 모두 담은 가슴 절절하게 그 누군가를 기다리며 지내시는 허리 굽은 어머니와 걸음이 힘든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 질 때 저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며 통곡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그리고 너무 죄송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꺼이꺼이 통곡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세월이 흘러 바다를 바라보며 한숨 짓듯 내뱉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언젠가는 나의,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르기에 너무 많은 그리움과 죄스러움에 통곡 후에도 가슴에 남아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들이 늘 그리워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해피바이러스 최영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모님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